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다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사 이슈부 이슈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이슈는 광주 붕괴사고 후폭풍 후분양제 대안 될까입니다. 예. 자, 지난달 11일에 발생한 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여파가 상당한데요. 일단 뭐 실종자 수색은 일단 완료가 됐어요. 예. 아파트 23층에서 38층까지 총 16개 층 내부 구조물과 이제 외벽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당시에 이제 28층에서 31층 요 사이에서 창호, 미장, 이제 소방 설비 공사를 맡았던 이 건설 노동자 총 6명이 실종이 됐는데요. 6명 가운데 4명은 숨진 상태로 붕괴 건물 내부 잔해에서 발견이 됐고요. 남은 실종자 2명에 대해서는 이제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28일 만인 지난 7일 27층에서 매몰자 한 명이 수습이 됐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지난 8일 이제 사고 발생 29일 만에 이제 건물 26층 바닥에서 숨진 채 이제 수습이 됐고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역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번 사고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를 선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 역시 상당한 피해를 볼 걸로 지금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 공사 기간이 대폭 늦어지니까 그만큼 아파트 입주 시점이 늦어지게 돼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양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중도금을 제출받는데 이제 공기가 늦어지면 이제 그만큼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이 현대산업 개발 측의 잘못이 명확하니까 아마 그 중도 이자는 아마 사측에서 부담하지 않을까 보여서 이자 부분의 피해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나중에 입주를 한다 해도 뭐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라는 이 오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거주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심적으로 불안하고 또 집값도 아무래도 다른 주변에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은 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뭐 당장은 아니라도 추후 이제 피해가 또 추가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뭐 그래서인지 주택 시장에서도 후분양 제도를 전면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또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먼저 이 주택 공급 제도는 크게 이제 선분양제 그리고 후분양제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선분양제가 이용이 됩니다. 이 선분양제는 이 착공과 함께 이제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부동산 이제 분양제인데요. 우리가 청약을 안에 분양을 반환하는 것 대부분 이제 이런 선분양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분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 시공을 하는 그러니까 선분양 후 시공 제도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선분양 제도가 이렇게 널리 이용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 선분양 제도는 이 소비자, 그러니까 아파트 구매자의 이제 초기 자금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시장에 이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서 이제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주택 건설 사업을 한 이제 시행사로서는 미리 이제는 소비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이후 기성구에 따라 분양 대금을 받아 이걸 공사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이제는 주택 건설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단 목돈이 없더라도 처음 계약금만 어떻게 마련을 하면은 이후 중도금과 잔금은 이제 건축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빌릴 수가 있으니까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주택 건설이 이제 뭐 양쪽에 다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주택 건설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고요. 예. 하지만 단점도 존재를 하는데요. 먼저 이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이제는 넘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최근 이제 회장이 구속된 이제 다인 건설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전국에 짓던 오피스텔 공사가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예. 이유는 자금 부족인데요. 실제로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낸 돈을 공사비로 안 쓰고 이를
다른 곳으로 이제 횡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 지금 수분양자,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 은행 대출을 받아낸 돈이니까 이제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자만 늘어나는 그런 최악의 사태에 이제 처한 거죠. 그 상황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사실 이 건설사가 양심껏 자기 책임하에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그게 안 된다면 과거 비슷한 사례도 있었지만 아예 수분양자들이 돈을 추가로 각출을 해서 건물을 완공해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분양제의 큰 단점은 미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돈까지 받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 부실시공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꼭 부실시공이 아니더라도 뭐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네. 일단 분양계약만 체결하면 그때부터는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되는 거니까 처음에 분양할 때 좀 각종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파트 근처에 뭐 학교나 백화점이 입점한다, 뭐 또는 뭐 지하철이 개통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굳이 말하면은 이제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일단 그렇게는 좀 어려운 게요. 일단 네. 그런 내용이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획을 했거나 진행하려 했다가 무산된 거면 일단 허위는 아닌 거니까 문제가 그렇죠.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어느 정도 과장 광고는 허용된다라는 게 우리 법은 판례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분양받을 때 보면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뛰어도 10분 넘게 걸리는 이런 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허용되는 과장 광고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분양받을 때 얘기랑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완공이 된 다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가 틀리다는 거죠. 이 과장 광고는 그렇다고 쳐도 이 부실 시공 문제는 그 이번 그 광주 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선분양제의 폐단으로도 보이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그 후분양제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후분양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선분양제와 달리 먼저 주택을 완공하거나 아니면 완공 직전에 분양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선시공 후분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 장점을 보면은 먼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니까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투기나 투자를 위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이 있고요. 또 소비자들이 완성된 아파트를 보고 선택을 하니까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분양하기 때문에 이 주택 품질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돈을 우리 소비자들이 미리 내질 않으니까 건설사 부도로 인한 피해 없이도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좀 반론이 존재하는 게 특히 하자 부분인데요. 실제 아파트 하자는 직접 살아보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해도 이 아파트 품질이 생각만큼 크게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는 좀 반론도 있고요. 예. 또 주택 사업을 하는 시행사나 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성하는 분양을 해야 하니까 이 자금 조달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게 또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이 후분양제 도입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한 것도 이런 주택 건설 그 사업의 위축 우려가 이제 큰 건데요. 예. 그리고 후분양제를 하게 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싸서 또 소비자들에게 그 피해가 또 전가될 우려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 후분양제가 일반화가 될 경우에 결과적으로 중소업체가 이제 도태가 되고 또 그에 따른 그 주택 공급이 축소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선분양제를 유지를 하되 관리 감독을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